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인공지능 성우 김경화 앵커입니다. 2020년 12월 이드치 연구소 활동 보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유튜브를 통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드치 연구소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의 줄임말이고 정신건강 전문요원 지경주가 운영하는 1인 연구소입니다. 이드치 연구소는 연구하지 않는 이름뿐인 연구소가 아닌 연구하는 연구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연구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유튜브를 통해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의 활동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는 대로 새로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경주가 진행하는 사회복지사 대상 온라인 콘텐츠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보나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성우 다보나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온라인 강의는 사례관리자들의 소진 예방을 위한 글쓰기입니다. 휴먼 임팩트 협동조합에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강의 소개와 샘플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온라인 강의는 나 전달법을 가장한 너 전달법입니다. 탐나는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클래스에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강의 소개와 샘플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상 사회복지사 대상 온라인 콘텐츠 소개였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12월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을 소개합니다. 이승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성우 이승주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영상은 12월 2일에 업로드한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입니다. 이야기 다시 쓰기 모델은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가 고안한 심리극 모델로서 주인공의 특정 이야기를 연극의 한 장면으로 만들어 재현해보고 이야기를 다시 쓰듯이 수정해보는 방법입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심리극 진행을 원하시는 분에게 도움되기를 희망합니다. 두 번째 소개할 영상은 12월 7일에 업로드한 모레노의 심리극에 참석한 우디 앨런입니다. 1960년대 모레노가 진행하는 공개 심리극에 당시 코미디언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었던 우디 앨런이 주인공으로 참여했던 일화를 다룬 귀한 만화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소개할 영상은 12월 14일에 업로드한 TV드라마 종합병원의 심리극 장면을 아시나요?입니다. TV드라마 종합병원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MBC에서 방송된 드라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94년 7월 31일에 방송된 TV드라마 종합병원 제16화 아버지와 아들에 나오는 심리극 장면을 소개하고 지경주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심리극 용어 펠레에 대한 심리극 전문가 이바 레베턴의 글을 공유합니다. 네 번째 소개할 영상은 12월 20일에 업로드한 구독자 300명 감사 영상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빈의자 기법입니다. 최근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자 300명이 된 것에 감사 인사드렸습니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빈의자에 있는 것처럼 설정하고 연기했던 일화를 심리극의 창시자 모레노의 아들인 도나단 모레노의 관점에서 해설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다섯 번째 소개할 영상은 12월 22일에 업로드한 멜랑콜리아 인터뷰 안전한 심리극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2020년 12월 5일 마음의 아픔을 다루는 잡지 멜랑콜리아 편집장님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곧 출판될 멜랑콜리아 3호에 실릴 인터뷰를 좀 더 보충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개할 영상은 12월 26일에 업로드한 심리극 진행을 앞둔 분에게 추천하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는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 덕분에 유령 기법을 구상할 수 있었고 보다 극적인 심리극 진행을 하는데 도움받았습니다. 또한 거울 기법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내용 소개와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일곱 번째 소개할 영상은 12월 29일에 업로드한 역할극 사례 공유 돌발 상황 다루기입니다. 팟캐스트 이드치 연구소 제28회 방송에 수록된 아동 청소년 대상의 지경주식 역할극 사례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돌발 상황을 다루었던 기억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상 2020년 12월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7가지 영상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12월에 있었던 이드치 연구소 활동을 설명합니다.
강수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성우 강수정 기자입니다. 2020년 12월은 이드치 연구소의 전반적인 활동을 마무리 짓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12월 2일 수요일 오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충북지역사회복지사 대상의 보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간재활 프로그램 당사자 대상의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3일 목요일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주최로 부산사회복지연대에서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4일 금요일 오전 에라논에서 심리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5일 토요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잡지 멜랑콜리아 인터뷰를 했습니다. 잡지 멜랑콜리아는 마음의 아픔을 다루는 잡지입니다. 최근 멜랑콜리아 3호가 발간되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전 동대문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직원 대상의 심리게임 대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9일 수요일 오전 경기지역 사회복지사 대상의 보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10일 목요일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주최로 부산사회복지연대에서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11일 금요일 오전 에라논에서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청년 대상의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오후 홍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자 대상의 마지막 인권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16일 수요일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주최로 부산사회복지연대에서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18일 금요일 오전 에라논에서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오후에는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청년 대상의 마지막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19일 토요일 현장에서 만나는 정신장애인이라는 주제로 즐거운 사회복지국리소 협동조합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22일 화요일 이드치 연구소 온라인 소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소모임에는 인강원 사회극, 단서 중앙병원 심리극에 함께하신 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안미선, 현선경, 김윤미, 정은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12월 23일 수요일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주최로 부산사회복지연대에서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이드치 연구소 온라인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안미선, 김선희, 박연화, 현선경, 김윤미, 오연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12월 30일 수요일 부산 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주최로 부산사회복지연대에서 인간관계와 갈등관리 마지막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2020년 12월 이드치 연구소 활동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이드치 연구소 2020년 12월 활동 보고를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며 한 달 뒤 2021년 1월 활동 보고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